경영학파로 물을 닫는 주유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을 닫는 주유소 상당수가 폐업을 하기보다는 휴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홍천안 주유소입니다. 3년이 넘게 방치되다 보니 주변엔 온갖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건물은 문이 닫힌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안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뭐 저장돼 있는 기름이 뭐 이런 또 토양으로 유출될까 봐 그러면서 환경 오염도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7년 전 휴업한 이 주유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도로가 신설되고 통행하는 차량이 감소하면서 주유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을 할수록 손해가 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비관상으로도 좀 보기 좋지 않고 게다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휴업 중인 주유소는 39개. 강원도 전체 주유소의 5%를 차지합니다. 휴업 주유소 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부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휴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폐업 대신 휴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폐업할 경우 유류 저장 탱크 철거 비용에다 토양 오염 복구 비용까지 3억 원 이상이 듭니다. 하지만 휴업을 하면 문만 닫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안 듭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확대 등으로 주유소 산업은 사행길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업 주유소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